욥기 7장 말씀. 욥기 7장 말씀 1절로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욥기 7장 전장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이 풍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풍꾼은 그의 삭스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그 영혼이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도 우리에게 전혀 반갑지 않은 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욥의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기록되어진 것이냐? 바로 이 욥의 고백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들에게 당할 고난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율법주의로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또한 똑같이 임하게 될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인생의 날에 이 고통을 토하는 욥의 그 독백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인생, 나라는 존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이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나 인생은 한번 태어났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인생 중에 그 누구도 태어나는 날, 죽는 날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내 스스로 알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주님 안에 있을 때와 주님 밖에 있을 때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욥이 고백한 것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오직 힘든 노동만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그의 삯을 기다리는데 온전히 그가 일하고도 그 삯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힘든 만큼 어떤 결실을 얻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바로 인생에게 임한 저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하다가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 한 계명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자, 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어떤 분은 동산에 두 나무만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실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열매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 따먹을 수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절대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는 누구도 앉을 수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표현한 것은 선과 악을 아는 자리,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는 너희는 절대로 앉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아하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그것을 하와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므로 아담도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해요. 주님이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해서 그 안에 두신 것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하는 것이 아담이 오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해요. 주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단 한 분이에요. 그 단 한 분이 선과 악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줬는데 그럼 이 선은 뭐고 악은 무엇이냐? 선은 생명이고 악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가 마귀요 사단이요 또 예 뱀이라고도 하는 자예요.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 위해서 나도 북극 위에 자정하리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고자 했기 때문에 그곳에 기웃기웃하는 하와와 만나지게 된 겁니다. 하와가 이미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정욕이 일어나서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벌써 이미 사단에 미혹될 수 있는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육체 인생은 하나님을 닮게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뭔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심령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왜 그걸 드러내냐면 온전케 하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를 하나님은 그대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을 거 아셨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주님의 계획 속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 폐부, 기숙한 것까지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그 속성을 따라서 거기에 범죄하게 될 것도 다 아신 것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사단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인생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와 같은 것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지으신 겁니다. 이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지어진 거예요.
물과 피로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사는 영적 존재로 지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땅에서부터 온 사람이에요. 물과 피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똑같이 임했어도 이 아담의 물과 피와 예수님의 물과 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의 물과 피는 썩는 육체를 갖고 있고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그러한 육체의 조건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사는 분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온전한 사람은 죽어도 살 수 있는 영광의 몸을 가진 자를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왕이 되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아담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일에 하와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아주 착실히 잘했습니다. 여자가 그걸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냐? 우리 인생은 육체를 가졌잖아요. 이 육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니까 이제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들어온 저주가 창세기 3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 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한 그 인생들, 그래서 흙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 먼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육체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육으로 사람을 지은 것은 육체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는 사는 영적 존재요. 산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딱 빠져버린 상태는 바로 죽은 자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산자이지만 예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육체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갖고 육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을 거예요. 또 육을 위해서 열심히 밥을 드셨습니다. 육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욥기 7장을 보니 육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서 싹을 얻고자 하여도 그 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아담에게 임한 저주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데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노력하여도 얻어지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 세상에서 어떤 노력을 하여도 그 모든 것은 죄의 결과일 뿐인 거예요. 저주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땅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뭔가 육체로 열심으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은 우리의 육체의 열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드려질 수 있는 생명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리라
우리 조상들은 이 세겜에서 드리고 너희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데 어느 것이 옳으냐? 물론 그 예루살렘이 멀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예배드린 처소를 만들었어요. 솔로몬 왕 시대 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일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제사를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지게 하고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드려질 때 그 예배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리 모든 악기와 꽹가리와 뭐 북을 다 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무슨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하고 무슨 예언을 하도록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도록 하나님은 내 안에 좌정하시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육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것은 바로 이 저주받은 것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것이고 그것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육체죠. 육체의 지혜로 육체의 마음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한다면 교회에서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전단지 만들어요. 터미널 가니까 뭐 휴지 주고 생강차 같은 거 주고 휴지 잘 갖다 쓰죠. 거기 보면 교회 주소하고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거 갖고 전도가 되나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주님의 영이 역사를 해야 한 영혼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 아무리 휴지를 갖다가 줘도 그 영혼이 예수 믿지 못합니다. 인생은 바로 이 저주 가운데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왜 이 저주 가운데 있도록 두셨느냐. 그 저주 가운데 있어서 이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노동을 하고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면서 그 고통에 작정된 밤을 지내면서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언제나 새벽이 될까? 이리 뒤척 덜이 뒤척 한다는 이 말씀은 언제나 나의 고통이 지나갈까? 언제나 나의 이 저주받은 인생 같은 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이 임하실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게 임할까? 근데 이것을 찾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걸 찾지도 않으면서 교회 들락날락하면서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거듭난 심령이 되어야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난 심령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부터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산 자의 삶을 사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사는 자인 거예요? 밤에 사는 자가 아니라 낮에 사는 자예요. 어둠 가운데 메인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언제나 날이 새고 언제나 내가 일어나고 지척하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걸 겪을 때 어떠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이 지금 이 밤을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이 밤을 그와 같이 지내고 있어요.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지치락.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하고 짜내어도 나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욥의 고백은 우리가 죄에게 순종을 하고 악에게 순종함으로 바로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어두운 가운데 놓였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그렇지만 그 은혜에 내가 나아가고자 해도 나아갈 수가 없고 믿고자 해도 믿을 수가 없고 내 안에 이 덮어버린 어두움에서부터 노임받고자 해도 노임받을 수가 없는 상태. 많은 영혼들이 그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묶여 있어요. 이 묶임은 죄의 묶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나를 믿으라. 내가 너의 구원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내가 생명의 문이라고 말했어요. 9절에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절도 강도가 하는 말에 속아서 그 죄에 속고 죄에 매이고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러한 생각이 나를 묶었고 저러한 생각이 나를 묶고 올무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합법화라고 말하죠. 동성애자들이 얼만큼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들인데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합법화해서 더 묶임을 갖도록 만들고 있어요. 사단의 속임수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묶고 있어요. 그건 동성애뿐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도 매임이에요. 생각이 맵니다. 내 눈이 보고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 매이는 거예요. 내 입이 말을 뱉을 때 그 뱉은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 말은 매입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그 생각이 올무가 되고 그 품은 마음이 올무가 돼서 나도 알지 못하는 많은 묶임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뭘 줬어요? 자유. 자유를 줬어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면 이전에 지내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나에게 묶임이 될 수 없는 믿음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으면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얽매임과 모든 죄악의 저주와 모든 고통에서부터 나를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말라, 더 이상 놓이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데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부분은 여전히 매여 있어요. 생각 속에서 또는 감정 속에서. 용서하라는 단어, 많은 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사건이 여기 딱 하나씩은 거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가 아니라 용서해야 되는 상태가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에서부터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얽매임이 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예요. 미워하는 얽매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얽매임이 없는 자유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도 다 용서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악도 다 용서하신 분이에요. 인생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지을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하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도 그 하나님이 하셨고 부활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오실 때도 직접 그분이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인생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 기쁘신 소원을 두고 그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주신 뜻이
내 안에서 알아지고 그 뜻을 내가 알아서 그 뜻대로 움직이도록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성령을 구하면 돼요. 성령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신령과 진정이 아닌 건 받지 않으세요. 신령과 진정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 예수 그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나를 자리 잡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예배 속에서도 예수님만 나타나야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립니다. 욥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욥기 7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왜 욥이 이와 같이 온몸에 피부병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것은 육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입어서 그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더기와 지렁이가 기록된 게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14장 11절에 바벨론 왕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가장 힘센 군대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왕, 이 바벨론 왕은 바로 애굽 왕과 같이 영적으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죠.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을 다 그들의 수하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성경이 기록된 모든 기록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일도 똑같이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완전한 예수의 예루살렘 함락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교회 시대의 교회의 함락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믿음을 잃지 않냐고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남아있죠. 근데 이 바벨론에 향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이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소리까지도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아무리 그 영화가 화려하고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더기가 바닥에 깔린 것이고 누운 이불은 지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저주가 임하는 바로 영원한 불못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욥의 고백은 바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할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아무리 그들이 세상에서 영화로운 것 같았다 할지라도, 자, 욥이 영화를 누렸어요. 그랬죠?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칭송받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 영화가 한낱 지나가는 바람처럼, 안개처럼 다 지나가버리고 그의 살은 지금 구더기와 흙덩이로 덮어진 의복을 입은 것 같은 육체로 남아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너희는 육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영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영화로운 삶을 살고 그들이 뭔가 번창하는 것 같고 잘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이미 저주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 다음에 18절에는 뭐라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이 아무리 번영하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구더기와 지렁이의 영광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이미 놓였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하나하나 이 시대의 모든 자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어떠한 세상의 영광을 따라서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 타락해 가고 있는 그 교회 속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육을 순례하지 아니하고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다 어디 가운데 놓인 자라 그랬어요? 저주 아래 놓인 자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다 저주 가운데 놓인 자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육체로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심히 자기에게 억눌르는 멍에가 되어지고 자유함이 없어져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주님이 시키시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얼마나 자유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게 내어드리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되어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만 살면 되죠. 아멘. 말씀을 열심히 먹고 또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만 나간다면 주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그 이름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또 내 가정, 내 이웃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성령의 그 빛이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어요.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입의 말이나 모든 삶의 행동이 이전의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한다면 저 사람이 변했어. 달라졌어. 뭔가 달라. 저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내가 살아나. 그러면 저절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두고 그들이 화친하자고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와서 화친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안고 있으면 뭔가 신이 나고 살아나니까 걱정 근심이 다 물러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는 그런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유함. 욥기 7장 7절 말씀처럼 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자, 여기서 말한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 생명이 아니라 이 육의 생명을 말해요. 우리 육은 비오스, 육이 끝나면 끝나는 생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은 디소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주님은 바로 이 잠깐 있다가 시들어가고 썩어져가고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가버리고 언젠간 끝이 나는 가치 없는 거지만 그 생명이 영원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일 뿐입니다. 이 땅에 이 육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이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물을 마셔야 하고 피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원히 사는 속사람을 살리는 세우는 자라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지 열심히 먹어서 육체를 강건하려고 애쓰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의 속사람 바로 주님이 만든 새 창조물의 새 사람 그것이 얼마만큼 자라고 있고 얼마만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15절 16절 말씀에 내 마음이 뼈를 꺾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차라리 이 육체 그냥 걷어가 주세요. 저도 너무 힘들 때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주님, 나 이 세상에 미련 없어요. 나 살고 싶지 않고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다가 아주 오지게 회개했어요. 이 욥이 고통 가운데서 이와 같이 생명을 싫어한대요. 사는 자체가 싫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고백한 것 같이 주여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 혹시 있나? 인생이 너무 힘들면 인생 끝내고 싶은데 자살을 하면 지옥 갈 테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주님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됐는데 이 욥이 지금 이 생명을 싫어한다고 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9장 3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9장 3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임합니다. 계속해서 그 나팔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할 땐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기서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풀, 푸른 것, 수목 이것들은 바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여리여리한 풀이나 나무나 땅에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영혼들은 해하지 말라고 하고 주님이 보호해 주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 고통이 황충이 쏘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땅에 환란이 오고 이 땅에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죠. 그럼 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돈 때문에 멸망에 처하게 되고 돈 때문에 일을 가는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죽고자 해도 죽을 수가 없고 죽음이 그들을 피할 때 그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을 따라서 육을 추하고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육으로 인해서 파생된 많은 문제들 때문에 자기들이 가는 것이 안일하게 뭔가 이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는 그때에 정말 호련히 찾아오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어떡하라고? 준비하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때를 누구도 지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마에 인쳐져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쳐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으로 인쳐지는 거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인쳐지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거룩한 게 인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지배된 게 인쳐진 거예요. 여기에 성결,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서 여호와의 성결, 그 주님 앞에 늘 나아가는 제사장만이 입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금피를 들은 두건을 쓴 에봇을 입은 그러한 심령, 온전히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인쳐진 자, 그런 자가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6장에도 나와요. 포도주와 감람류면 해치지 말라라고 말해요. 포도주와 감람류. 언뜻 보면 어떤 무슨 포도주를 말하는 거 감람류를 말하는 것 같은데 포도주는 포도나무요. 감람류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이 포도주와 감람류는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참 감람류와 참 포도주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뜰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뜰을 통과한 사람 육에 대해서는 벗어진 자예요. 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한 자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소에 들여진 포도주와 감람류입니다.
이러한 자가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뜰 신앙인들은 다 사단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만이, 인쳐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는 이유가 뭐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교회에 들락날락한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되지 않으면은 우린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생의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아담의 범죄를 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담으로 오셔서 회복시킬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모든 걸 회복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수축하라. 발배훈련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진 자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주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이 말씀을 받고 정말 그러한가 해서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심령이 될 때 우리 안에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영혼들을 건져내오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아서 거룩한 공회로 불러 모읍니다. 나팔을 부를 때 그 나팔은 재앙이 임하는 나팔만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건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고통 속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니까. 욥이 지금 주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고 혹 단련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시냐?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영광과 그의 권세와 그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나만 거룩해져선 안 되고 우리가 함께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권면하면서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육을 향해서 가지 않고 영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함께 자라가도록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보여지는 빌딩이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살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욥이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좀 내버려 두지, 그냥 내버려 둬도 돼, 주님 나한테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그냥 내버려 두면, 나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일 테니까 나 내버려 둬요.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이 끝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우리 육체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심판에 놓이게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심판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구덩이와 지렁이들이 있는 곳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불못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영으로 충만하고 내가 너에게 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만 주어진 옷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거듭난 심령으로 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결단코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의 옷이에요.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옷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신랑을 위해서 열심히 단장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얀 세마포가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에서는 신부 단장한다고 단체로 옷 입는데요. 단체로 옷 만들어 입는 게 신부단장이 아니고요. 여러분 몸에서부터 거룩함이 보여야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내 노력으로 합니까? 밤을 새서 부르짖는다고 됩니까? 아니요. 주의 성령이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될 때에 옷을 입혀주세요. 세마포 옷은 통옷이에요. 누빈 게 없어요. 완전 통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통옷을 입어야 돼요. 그 피가 나를 완전히 덮어서, 발끝까지 덮어서 살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합니다. 속바지도 입어야 돼요. 내 수치를 가리는 건 누가 수치를 가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내 수치를 가렸어요. 속바지를 입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육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영의 눈으로 보시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보배를 담은 보배합. 우리 육체는 참 보잘것없는 진흙덩어리예요. 하지만 이 안에 보배를 담았어요. 여러분 예수 생명 갖고 계십니까? 그 생명이 보배입니다. 그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 하나하나 새겨질 때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보석처럼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석을 가득 담은 질그릇입니다. 보배합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아름답다. 내 보배를 담았으니까 아름답다. 인생은 찌그러진 인생일지라도 아름답다.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도 아름답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각종 보화가 담겨있는 부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각종 보화가 담겨있는 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웃는 얼굴에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말하는 입술에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서 모든 말이나 행함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사도바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왜?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정말 알 때에는 다 소용없어요. 저는 이 사랑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다른 게 별로 그렇게 나한테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육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어떤 게 필요해요.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살리는 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어요. 천지를 지을 때부터 그 계획은 사랑의 계획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창세전에 짓기 전부터 엄마의 모태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어떻게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서 그의 신부로 삼을지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느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그 사랑 때문에 충만해지면 세상 사는 게 감사하고 행복해요. 비록 어려움이 와도 감사. 왜냐하면 나를 더 거룩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싶으니까 감사. 나를 통해서 내 가정도 구원하고 내 자녀도 구원하고 내 일가 친척도 구원하고 내 형제 자매도 구원하고 주위에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하시려는 통로로 나를 택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내게 충만케 부어져야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나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에 구구절절히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 사랑을 고백하고 계세요. 저는 그 고백을 전달하는 자로 이 자리에 쓴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어요. 이 말씀이 시편 8편에도 얘기를 하지만 히브리서 2장에도 6절로부터 9절에 말씀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이와 같은 인생이 무엇이길래 이 인생을 위해서 그 육체를 버리기까지 오시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기까지 오셨느냐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엄청난 그분의 영광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육체를 가진 나약하기 그지없는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그 사랑 앞에 무엇이 그 사랑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랑을 움켜쥐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쌓여서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그 사랑에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기 원하세요. 에베소 1장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통일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체가 많지만 세우고자 원하는 것은 한 교회예요. 그래서 한 믿음을 줬고 한 성령을 주셨고 한 뜻을 가지고 모인 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함께 단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단장 되셨나요? 에클레시아 모여서는 이렇게 또 서로 위로하고 할렐루야 사랑을 나누다 또 흩어져서는 각각 곳곳에서 또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다시 만날 때는 아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이랬어요. 이랬어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찌그러지면 안 돼요. 아니 몇 달 전에 만났을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목사님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이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데 맨날 무슨 죄의 열매로 인해서 툭 떨어져요. 이 열매가 제대로 익지도 않고 툭 떨어져. 익지도 않고요. 떨어진 열매. 우리 말씀 먹으면 잘 자라서 농부가 원하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우리 남편 너무 안 믿어서 도대체 나에게 은혜 준대 왜 내 남편한테 은혜를 안 주냐 그랬더니 순종. 주님이 그러셔요. 순종.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너희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너 한 사람의 순종이 너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힘들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사랑의 노래예요. 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되뇌이면서 성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갔을 때 주님은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으로 너무나 애쓰고 힘썼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부러워서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예수님 사랑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너무 좋잖아요. 죄가 타고 들어와서 내 생각을 달아서 속이는 거 절대 붙잡지 마세요. 탁 쳐버려요. 한순간에 쳐버리세요. 들어오려고 할 때 쳐버리세요. 내가 어떤 자인데? 그러고서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어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은 자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 중요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을 움직이고 무엇을 한다면 그 모든 것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다 받으셔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건 안 받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 받고 교회에서요 부엌이 제일 문제거든요. 왜 문제예요? 자기네들이 밥하고 봉사한다고 그 터세가 대단하고요. 이 씹는 거는 부엌에서 다 나오고 여자들 그래요. 그 문제의 요인이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다 부엌에서 나오더라고요. 뭔가 좀 일을 한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다 높아져가지고 문제의 요인이 되어져요. 우리는 봉사할 때 정말 낮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뭘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서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곳에 그냥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이 좋아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 모든 일을 한 섬김이라면 주님은 다 받으시고 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은사는 개발됩니다. 한 가지를 주셨을 때 그 한 가지를 사랑으로 충성하게 향하면 주님이 그 다음 거를 또 주세요. 그 다음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그럼 그걸 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은사가 늘어나요. 주야 부르짖는다 은사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나를 그분께 들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자라나고 영성이 뛰어나고 영성이 뛰어난 건 뭐예요? 철저하게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자로 변화되더라. 그래서 사람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여러분이 잘 봐주세요. 내 얼굴, 자기 얼굴, 얼만큼 내 얼굴이 변하고 있나. 점점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점점 이렇게 싱글벙글 좋아서 웃어지고 왜 생명이 임하니까 사람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해요. 심령이 기쁘고 심령이 빛 가운데 있으면 얼굴이 빛나게 돼 있어요. 우린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바랍니다. 무슨 뜻?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신부로 단장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각각을 부르셨지만 각각을 훈련시키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기도하며 말씀과 권면과 사랑의 위로가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욥이 고백한 이 모든 고백들은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육체의 고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생명을 원하지 않을 만큼의 고통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피를 주고 샀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세요. 미가서 우리 7장 8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미가서 7장 8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오뚜기 말씀이라고 해요.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대적 원수가 나를 아무리 속여도 내가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나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세상을 이기신 이예요. 새가 창을 이기신 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이깁니다. 그 이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겨야 돼요. 결단과 어떤 것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돼요.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육이 금방 찾아와서 금방 이래요.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고 육적인 생각이 탁 찾아올 때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채워져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기억도 안 하시고 다 도말해 버리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오직 그가 흘리신 피 외엔 아무것도 보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피로 덧입고 아멘. 그 사랑으로 배불러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뭘 구해야 될지 아시겠죠? 이러한 육체의 내 한계, 육체의 것 주님 돌아보지 말게 하옵소서. 이 육체라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이것은 고통을 갖고 있지만 주님 내가 그러한 환란의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전신 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반드시
뭐가 되어져요 여기? 인쳐져야 돼요. 인쳐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들어주는 포도주와 감람류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환란의 때를 통과할 수 있어요. 안일하게 휴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환란 오기 전에 빨리 휴거해가면 좋겠다. 아니요. 환란 가야 돼요. 환란을 통해야 거룩함을 입으니까 그거 없이는 거룩함을 입지 못해요. 육의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할 것은 내게 바로 그와 같은 인침받은 믿음,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머리가 되어지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박혀져서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늘 흔들림이 없는 반성에 세워진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없는 자인지, 얼마나 의미가 없는 바람과 같은 자인지, 안개와 같은 자인지, 이 육은 후패하고 이 육은 날로 썩어지고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갈 것밖에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 가치 없이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로 입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거룩함을 입고 그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참으로 권고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고난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시고 더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입어서 존귀하고 아름답다 주님 앞에 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이 아니라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거룩한 형상으로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케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한 영,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서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주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 어둠의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정말 언제 일어날 지척이면서 언제 아침이 올까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생명을 포기하기를 기뻐하지만 우리는 늘 예수 생명 안에서 늘 빛 가운데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